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암 DMC SK뷰 그 청약 후기 그리고 느낌 뭐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가까이 서울에서 가까이 나오는 것들은 쭉 청약을 다 넣으면서 뭐 제가 미리 이제 청약 넣기 전에 느낀 점들 뭐 이런 거 참고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얘기를 드리고 정보를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청약 후에 뭐 이런저런 느낌들을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으로도 이렇게 좀 컨텐츠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 청약 넣으면서 느낀 점들 뭐 그런 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컨텐츠도 하니까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기존에 이제 여기 DMC SK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뭐 여기는 제가 청약을 넣는다면 어떤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하나 올렸고 물론 분양을 만약에 받게 되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려야죠. 서울에서 뭐 분양 받는 건 뭐 진짜 축하를 받을 만한 운이 좋은 일입니다. 보통 뭐 30, 40대 1 그 정도니까요. 무조건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이제 이게 또 단순히 이게 다 운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청약 점수가 다 다르고 사실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이 운 좋게 턱걸이로 딱 당첨이 되면 그건 정말 운이 좋지만 다른데 써도 얼마든지 당첨될 만한 점수인데 그걸 뭐 어떤 그것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곳에 만약에 당첨되어버리면 그건 또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형태로 가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에 넣을 때 제가 넣은 것부터 얘기 드리면 5구 쪽에 넣었어요. 5구 쪽에 넣었고 84 쪽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 84 쪽에 넣지 않았냐면 되어버릴까봐. 솔직히 되어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않았고 5구 쪽에 넣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건 5구 쪽은 사실 되면 로또예요. 그냥 로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양가가 제일 작은 게 4억 1000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저층 4억 1000부터 시작해서 5구 기준으로 4억 7000 정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4억 8000 미만 그 다음에 4억 1000 이후 이상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5구 기준으로 5억이 안 넘는데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분양 받으면 로또예요. 로또. 이거 만약에 분양 받고 한 3년 4년 이상 살면 그냥 한 3억에서 2억 5천에서 3억은 그냥 손에 쥐는 거예요. 물론 뭐 근데 여튼 사실 이건 그냥 분양 받으면 로또니까 제 가점으로는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삼아 넣어볼 겸 뭐 그리고 뭐 만약에 되어버리도 땡큐고 안 되면 상관없는 그러니까 안 될 거면 아예 안 되어야 되고 되면 로또니까 상관없는 그래서 5구에 넣었고 84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당첨되어버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빨리 당첨이 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내년이 너무 좋아요. 내년이 진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가정 꾸리고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년은 진짜 좋은 기회예요. 집을 내 집을 마련하기.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신의 그 청약 기회를 허투루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튼 저는 그래서 5구에 넣었고 경쟁률은 역시나 높아요. 하지만 저는 안 되면 땡큐고 돼도 땡큐예요. 84는 안 넣었어요. 참고로 84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여기에 84가 될 정도의 청약 점수면 저는 여기는 안 넣었을 거예요. 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긍정적인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 청약으로 들어가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 저층 위주로 남아있거든요. 여기가 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이 있고 105동까지 다섯 동이 있고 길 건너편에 201동, 202동으로 해서 두 동이 있는 형태예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상복합 쪽에는 대부분이 아주 주상복합 쪽을 가져간 조합원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고 대부분은 청약 분양 형태로 됐고,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84에 84, 84 CDE 이 타입이고, 그 다음에 저쪽은 아파트 쪽은 101, 102, 103, 104, 105 이런, 아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해서 다수동으로 해서 아파트.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된 게 있는데, 주상복합이랑 아파트랑 커뮤니티 시설을 따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동짜리 주상복합의 커뮤니티 시설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관리비가 엄청 나가거든. 두 동짜리 아파트면 관리비가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시설을 대폭 줄이거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뭐 헬스장, 뭐 골프 연습장 정도는 뭐, 그러니까 코치 없는 골프 연습장 뭐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동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제대로 꾸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헬스장도 거의 그 코치분이 없는 형태로, 그러니까 관리비가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 가면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코치,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랑,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돈을 받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개인 이제 PT를 해주면서 돈을 버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차피 돈을 주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코치 자체가 없는 형태로 관리비가 적은 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적은 평형에, 그러니까 관리비 부담이 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아예 사람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동으로 뭐 PT 해주는 분, 코치분 계시고, 만약에 골프 연습장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도 뭐 코치해주는 그런 분이 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만약에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게 마지막에 좀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따로 쓴다라는 게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막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뭐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슈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실제 확인을 하면 다시 한번 다른 영상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분양 청약 신청하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근데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주상복합에 84를 대대적으로 밀어놓고 아파트 단지 쪽에 상층부는 사실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84 기준으로는 8층인가 8층 정도까지가 최고층이에요. 분양 청약으로 받을 수 있는 거 1층부터 8층까지 그 위층은 다 가져가셨어요, 조합원분들이. 그 다음에 59A타입, 그러니까 84 같은 경우가 그나마 8층이고, 그 다음에 59 같은 경우에는 사실 59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B 타입의 제일 끝에 두 개만 19층, 20층이 두 개 딱 있고, 그 나머지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층이 최고예요. 5층이 최고. 5층 이상이 없어요. 그 101, 102, 103, 101, 102, 103, 105, 106동에는 5층 이상 59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층이, 아, 죄송합니다. 59 이상이 아니고 59 초과나, 그러니까 6층 이상의 59가 딱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9B 타입에, 그러니까 두 개 19층 20층이 하나씩 있고, 그 외에 두 개 제외한 59 타입은 5층이 최고층입니다. 그 다음 6층부터는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59에 지원을 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끝에 두 개 제외하면 1층을 받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솔직히 1층은 그렇게 매력이 없거든요. 물론 가격이 낮은 건 있지만, 가격이 이제 4억 초반대니까 굉장히 싸지만, 그래도 솔직히 1층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저는 이제 기존의 영상에서는 패스할까 말까 패스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연습 삼아 청약을 넣을 겸 해서 뭐 이렇게 바로 넣는 그 시스템을 다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넣고, 그 다음에 59에 넣습니다. 59에 넣고, 아마 저는 거의 될 확률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내용을 안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도자료에서는 238:19, 그러니까 238:1 경쟁률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238:1이니까 아직 부동산 죽지 않았다, 폭락론자들 봐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약률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폭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부동산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건 238:1이니까 봐라 폭락론자들, 폭락론자들아 봐라 이렇게 청약 부동산 시장은 뜨겁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좀 볼 부분이 있는데, 자, 전체 청약자가 13,743명이에요. 많죠? 150세대인데 13,743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13,000이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보통 11,000, 12,000 전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가장 최근에 했던 비교가 되는 게 바로 힐스테이트 녹번역인데, 여기는 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시청까지, 그러니까 광화문역까지 4정거장인가 5정거장밖에 안 되고, 진짜 시청 쪽으로 출근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라고, 물론 뭐 광화문 그 근처에 아파트 있지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고, 최근에 분양받는 곳 중에서는 시청으로 출근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에요.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역에 붙어 있고, 그 다음 역에서 4정거장인가 5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지하철 타면 별일 없으면 한 20분 안 돼서 도착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근데 녹번역 겉 그때 194가구 모집에 11,455명 지원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에는 150세대 모집에 13,743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쟁률로만 본다면 힐스테이트 녹번역보다 DMC SK뷰가 더 반응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봐버리면 오해를 하는 게, 일단 뭐 DMC가 사실 위치 면에서는 아무래도 녹번보다는 훨씬 좋은 게 사실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로는 사실 여기 녹번 쪽이 교통, 대중교통은 괜찮지만 자가운전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거기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도 있고 해서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시청 쪽으로 출근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출퇴근이 진짜 거의 지옥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쪽은 뭐 그렇게 막 아주 긍정적인, 뭐 상대적으로 뭐 DMC랑, 그러니까 상암이나 이쪽이랑 녹번 이쪽 비교를 해놓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DMC 쪽이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잖아요.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59A, 59B 타입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59A 타입이, 59A 타입이랑 59B 타입이 또 경쟁률이 다른데, 59B 타입이 191:1이에요. 그럼 59A 타입은 얼마냐? 238: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9A 타입의 해당 지역에 21가구를 모집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를 드렸죠. 59A 타입은 제일 높은 게 5층이에요. 59B 타입은 제일 끝에 19, 20층 두 개가 있고, 그 나머지는 5층, 그러니까 5층 이하라는 것. 근데 일단 59A, 59B 타입 가격 자체가 싸요. 4억대니까 싸죠.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상암이라는 곳인데 4억대 분양이면, 분양 받으면 그냥 이건 7억 넘으니까 3억 이상 버는 거예요. 3억 전후로. 그러니까 사실상 로또 아파트고, 뭐 요즘 3억이면 로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고, 이건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원해 볼 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뭐랄까, 확실히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한번 지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구 B타입의 지원자가 1339명이에요. 자, 7세대 모집에 1339명. 그래서 191대 1이에요. 그러면 5구 A타입은 어떠냐? 21가구 모집에 5002명이에요. 자, 5002명.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 5구 A타입, B타입을 합치면 여기에 6341명이 지원했어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3743명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6341명은 사실 5구 A, B타입 여기에 지원자예요. 그 중에서도 5구 A타입에 5002명이 지원했어요. 자, 될 확률로 치면 84가 훨씬 높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5구 A에 지원을 했을까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포인트 첫 번째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분양받는 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500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5구 AB 타입에 6341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 외에 그러면 84 타입은 어떠냐? 84 타입 중에서 아파트 동쪽에 있는 AB 타입은 2180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은 956명이 지원을 했어요. A 타입이 2180명, 그 다음에 B 타입이 956명. 그래서 경쟁률은 77점, 그러니까 끝자리 빼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자리 빼고 앞에만 불러드릴게요. 77대 1, 그 다음에 84B 타입이 73대 1. 그 다음에 건너편 주복 쪽은 어떠냐? 여기에서 조금 재밌어요. CDE 타입이 있는데 C 타입이 31대 1이에요. 자, 19가구에 599명이 지원했어요. 31대 1, 그 다음에 18가구 모집에 610명이 지원해서 33대 1. 자, 그 다음에 842타입이 19가구 모집에 760명이 지원해서 40대 1이에요. 그 다음에 25가구 모집하는 아파트동, 이건 아파트동이에요. 아파트동 112짜리 이제 25가구 모집하는데 여기에 2297명이 지원을 해서 91대 1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녹번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녹번은 사실 청수 제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자, P타입, 자, 84P타입이 64대 1, 그 다음에 84A타입이 48대 1, 84B타입이 34대 1, 그 다음 84C타입이 45대 1, 그 다음 84D타입이 37대 1, 그 다음 84E타입이 48대 1. 자, 지원자들을 보면 P타입이 3370명, 그 다음에 A타입 867명, 그 다음 B타입 793명, C타입 586명, D타입 973명, E타입 781명. 자,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지금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2020년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자, 녹번 때, 녹번역 때 만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 DMC SK뷰 때 만 3000명 전후가 지원을 했어요. 만 3000명 때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녹번역도 그렇고, SK 뷰도 그렇고 DMC SK 뷰도 그렇고 여기는 뭐 재개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50세대 정도, 그다음 여기는 190세대 정도, 다 200세대가 안 되는데요. 200세대 중에 안 되는 곳 중에서 아까 청약률이 어땠죠? 자, 5구 타입 DMC SK 뷰의 5구 타입을 제외하면 84 타입의 경우에는 뭐 길 건너 떨어져 있긴 하지만 30대 1 전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경쟁률이 아니고 세대수 대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150,
그 DMC SK 뷰가 190세대 전후, 그 다음에 이쪽이 150세대 약 그 정도인데, 얘들이 경쟁률이 84 타입의 경우에 뭐 30에서 40대 전후, 그 다음 물론 특이하게 높은 70대 전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약률 정도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 주세요? 30에서 한 40대 전후라는 거예요. 30, 40대 전후. 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그 재개발이 아니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분양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150세대, 190세대 정도의 아파트인데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한 10배 넘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이제 내년에는 10배, 한 7, 8배 이상 되는 곳들이 나오죠. 나옵니다. 자,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 늘어날까요? 아니죠. 지금은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현금 없으면 청약을 넣지 못한다는 걸 봤어요. 자, 기존에 제가 전세 가격 내리는 걸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전세 가격이 왜 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실제 청약을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청약 왜 전세 가격이 내리냐면 자, 대출이 40%예요. 지금 서울에 청약 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까 4억, 5억 아니면 7억, 8억짜리를 분양 받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20에서 25%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1, 2, 3, 4차까지 중도금을 뭐 대출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40%를 차지해요. 자,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으면 40%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20% 넣고 그건 내 돈으로 넣어야 돼요. 대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0% 중도금 4번을 대출로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 2번 남은 걸 내 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잔금을 약 20에서 25%를 또 내 돈으로 넣어야 돼요. 60%를 내 돈으로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지금 힐스테이트 녹번역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자 다음 중도금 4번 빼고 중도금 다섯 번째가 언제 돌아올까요? 전세금 2번 돌 때 아니에요. 전세금 2번 돌 때가 아니고 1년 6개월 전후 정도에서 돌아와요. 1년 6개월 정도 전후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오케이. 전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전세담보대출을 주택 구입용으로 추가로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뭐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왜 내리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건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 2019년, 2020년에 분양을 받을 계획인 사람은 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면 지금 점수가 돼도 분양을 못 받아요. 분양을 받아도 돈을 못 넣어요. 왜? 한 번 더 전세를 돌 때까지 그것보다 이전에 이미 중도금 5차, 6차 날짜가 돌아와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물론 맞춰서 뭐 전세담보대출이 나오거나 아니 그러니까 기본 대출 분양에 대한 대출 4번은 써버린 거예요. 중도금 대출 중도금 1, 2, 3, 4차를 통해서 써버리고 나머지를 전세담보대출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집주인들이 전세담보대출을 잘 안 해줄 거예요. 왜?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문제는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경기도권은 훨씬 심하고 서울조차도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1년 반, 2년 뒤에 전세금이 다시 오를 거다라는 걸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리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전세담보대출을 해버리면 만약에 해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뭘 잡혀있지 않으면 오케이 전세금 내가 뭐 한 1억 대출 받고 뭐 메꿔주고 내가 1억에 대한 이자 한 4, 50 내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전세자금
지금 기준으로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 허가해 줘 버리면 복잡해져요.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전세 가격이 유지되면 괜찮아요. 유지되면 괜찮은데 지금 내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무주택자 지금 서울에 내년 혹은 후내년에 청약 넣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를 못 살아요. 왜? 현금이 없으면 청약을 받아도 돈을 못 넣는데요. 40%까지는 1, 2, 3, 4차로 메꿔 넣는다 치는데 5차 돌아오는 게 힐스테이트 녹번역 같은 경우에는 5차로 돌아오는 게 2020년 중반 정도고 그때 돌아오는 게 6천이에요. 6천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말에 돌아오는 게 또 6천대예요. 84 기준으로. 그러면 1년 안에 1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1억 넘게 더 필요하고 그 다음 잔금이 1억 얼마 이상이 더 필요해요. 이걸 일반인들이 못 벌어요. 2년 3년 만에 못 벌어요. 이걸 2년 3년 만에 2억 3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집을 분양을 안 받죠. 한 5년 6년 모으면 6, 7억 이상 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듯하게 담보 전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같으면 어떻겠어요? 6, 70%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살면서 편하게 대출 받고 이거 하고 어설프게 좀 잔금 일자가 좀 안 맞더라도 전세금 끝나는 날짜랑 안 맞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0%에 묶여있기 때문에 5차, 6차, 중도금 5차, 6차 내는 날 그리고 잔금 내는 날을 못 맞추면 분양을 받아도 내가 가점 어렵게 가점 높은 거 통장 유지해서 분양을 받아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을 짜보면 전세를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가 급감을 해버리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중에서 만 명, 2만 명만 되더라도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바꿔버리면 자, 만 명, 2만 명 정도의 전세 수요가 서울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당연히 줄어들고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오케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갭 투자자들이에요. 빠듯하게 65%에서 70% 진짜 바짝 당겨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왜? 내년까지는 계속 전세 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분양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전세를 안 살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전세를 이번에는 못 사는 거예요. 5억, 6억, 7억 가지고 전세를 못 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자, 분양을 받게 되면 바로 돈 넣고 중도금 4번은 어떻게든 뭐 대출로 하고 잔금도 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서 못 넣는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굉장히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쪼여놨어요. 그 70% 대출 쪼여놓은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실제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 가격이 내리는 걸 이해해요. 근데 이게 아닌 그냥 집주인들, 투자자들 혹은 일반인들이 시선에서는 왜 전세가 내리지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자 문제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힐스테이트 녹번 받고 그때 만 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힐스테이트 죄송합니다. DMC SK 뷰 같은 경우는 13,000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건 59AB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끼 매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왜?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뛰어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13,000 실제 13,000 세대가 그러니까 실제 13,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봐요. 아까 제가 드렸죠. 6,341명. 그러니까 59AB에 지원을 한 6,341명을 제외하면 얼마예요? 84 이상부터 지원을 한 전체 세대수는 7,000대에서 6,7,000대로 뚝 떨어져요. 지원자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힐스테이트 독번 때 11,000 전체 정도가 였는데 지금 13,000명, 겉으로 보기에는 13,000명이 지원을 했지만 말도 안 되게 상암동에 4억대의 분양이 나온 거예요. 오, 이건 그래서 사실 부동산 카페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로또 수준이다. 이건 분양 받으면 바로 3억 버는 거다라고 해서 있는 통장, 없는 통장, 애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통장들은 다 몰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9A 타입에 5,000명이 넘어버렸고 59B 타입에 1,0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6,000명이 넘게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6,000명을 사실 싹 제외를 해버리고 보면 나머지에는 약 7,000명 전후가 지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사실 지금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분양권 있는 사람들도 무주택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빌라, 어설픈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특히 구축, 옛날 같으면 갈아타기 했던 그런 구축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청약시장에 못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무주택에 청약 자격되고 현금이 있는 사람은 내년, 후내년은 진짜 이것 좀 미안한데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진짜 내년과 후내년은 무주택자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시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어제 80년대까지 이렇게 분양 자격을 쭉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혜택을 준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정 지어놨어요. 매우 까다로워요.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봐요. 겉으로 보면 11,000명, 13,000명이었지만 사실 로또라고 할 수 있는 그 6,000명, 59에 지원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84에 지원을 한 사람들은 7,000명 전후라는 거예요. 84 이상 타입은.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원을 하고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지금 서울에는. 문제는 올해 어떻게 됐죠? 부동산이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사실은 부동산 건설 회사들도 그렇고 조합 그러니까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들도 그렇고 그 허그도 그렇고 굉장히 막 뭐랄까 좀 난리였던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올 초에 계획되었던 분양 물량에 지금 아직 12월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보면 거의 50에서 60%까지밖에 분양을 못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거 제외하고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분양을 못했다고 나와요. 자, 이건 지금 분양 시점을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런 물량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면 거기에 부담만 늘어나서 무조건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년 여유가 있는 것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미루겠지만 과연 미뤄서 장점이 있냐 좋은 게 있냐라는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든 상반기에 몰릴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올해 원래는 했어야 되는 물량이 못해서 내년으로 내년 상반기로 몰리고 그러면 원래 내년 상반기에 하려던 물량 있잖아요. 당장 봐요. 송파 위례 물량만 해도 지금 당장 경기도 거 나왔고 하남 거 이번에 나왔죠. 하남 그 하남 위례 폴의 자이 나왔고 이건 하남 거예요. 하남. 그다음에 송파 거 그러니까 서울 거 이제 본격적으로 쭉 나와요. 이 물량들. 하남 위례 폴에만 해도 이거 500 자, 지금 보면 558 가구예요. 자,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내년 분양하는 물량을 한번 자, 물론 이게 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 분양치를 보면 죄송합니다. 12월에 예상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남았는데 12월에 예상되는 게 자, 증산 2 이게 1000세대 넘게 남았고 그 다음에 은평구
은평 뉴타운 314 이 블럭이 400세대 넘게 남았고, 그 다음에 L65가, 그러니까 청량리 L65가 이건 뭐 내년에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1000세대 넘어요. 자, 푸르지오 100세대 넘고, 4당 3 푸르지오가 100세대 넘고, 지금 남은 게 얼마예요? 원래 올해 하려고 하다가 어설프게 지금 넘어갈지도 모르거나 혹은 12월 남은 기간에 할지 모르는 남은 게 얼마예요 지금? 굉장하죠? 자, 내년으로 가볼까요? 내년에 예상되는 거, 자, 여러 군데 이렇게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 거 이렇게 교집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한 걸 쭉 보면 내년에 일단 예상되는 게 공릉동에 500세대 이상 있고, 그 다음에 홍제 쪽에 400세대, 망우동 쪽에 400세대, 그 다음 개포동에 200세대, 서초동에 2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략 200세대, 300세대 이런 건 그냥 200세대 이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거여에 700세대, 그 다음에 거여에 500세대, 거여에 1000세대, 그 다음에 방배에 700세대, 이런 동에는 60세대 적고, 그 다음 역촌 400세대, 그 다음 장위동에 1000세대, 장위동에 600세대, 그 다음에 아현동 60세대, 용두동 1000세대, 이문동 700세대, 그 다음 또 용두동 400세대, 그 다음에 휘경동 200세대, 그 다음 자곡동 그것도 1000세대. 느낌이 어떤가요? 자, 이게 지금 2019년 예상되는 물량이거든요. 자, 다시 지금 돌아와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지원자들이 얼마였죠? 11,000명 정도였어요. 로또라고 할 수 있는 DMC SK 뷰의 59 타입의 지원자가 얼마였죠? 59 A 타입, 59 B 타입 합치면 한 6,400명 전후입니다. 6,341명이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DMC SK 뷰의 전체가 얼마였죠? 13,000명 좀 넘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남은 물량을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는 애매한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둔촌 주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뭐 지금 내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2020년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봐야 될 건 정부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묶어놔버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분양시장 초반에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중반 넘어가면 진짜 개박살 나요. 왜?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를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개박살 나는 거예요, 분양시장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결국 부동산은 정부의 뜻대로 가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청약 자격을 약간씩 풀어줄지도 몰라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 너무 청약 가점이 떨어져서 만약에 미분양이 나버리면, 이건 진짜 만약에 2019년 말에 미분양까지 나버리면 이건 진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장기 침체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근데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앞쪽에 대두된 걸 보면 현재 부동산 정책, 쪼는 정책으로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회의 같은 곳에서 발언,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들을 보면 경제가 나쁘다, 그럼 혹은 경제 전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제스처도 좀 보여주긴 해요. 그러면 김수현이 전면에 나왔지만 청약이 너무 나빠진다, 부동산이 너무 침체된다라는 여론을 언론사들이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왜? 언론사들은 그 분양 관련 광고가 굉장히 돈이 되는 거예요. 언론사, TV, 신문들은. 신문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할 때는 항상 찌라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에 찌라시가 다 들어가 있어서 특별하게 찌라시가 들어가서 어디 분양 이번에 뭐 하면서 분양 정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찌라시, 그 다음에 TV, 경제 관련 TV에 뭐 분양 관련 찌라시 엄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방송사 신문사들이 광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광고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걔들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계속 좀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진짜 부동산이 다 망한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그 점을 포커스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청약하는 사람이 너무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걸 풀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기존에 까다로운 자격 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 경쟁자가 늘어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스처를 보고 좀 풀어줄지 아니면 계속 좋은 상태로 갈지를 보면서 쪼았다 풀어줬다 쪼았다 풀어줬다 그러면 방구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를 잘 봐야 돼요. 여하튼 자, 그러면 가정은 있죠. 풀어준다면 정부는 원하는 정도에서 그 어떤 경쟁률이 계속 나오게 이렇게 약간씩은 풀어줄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좋은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다면 이제 내년 하반기 중반 넘어가고 하반기에는 청약 자격만 갖춘 사람이면 골라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 100세대, 200세대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약간 남은 물량으로 나오는 곳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착시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DMC, SK뷰처럼 굉장히 소량의 물건에 굉장히 가격을 낮게 그냥 받으면 로또처럼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콱 모이면서 착시를 하게 만드는데, 물론 그 상암 DMC SK뷰의 조합 측에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합 물량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뜻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돌아와서, 자, 근데 내년에 이제 이렇게 물량이 막 100세대, 200세대 이런 게 아니고 5, 600세대, 1000세대 넘어가는 이런 물량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장 내년 1, 2, 3월만 하더라도 뭐가 있죠? 경기거, 그러니까 하남거랑 서울 송파거랑에서 위례 쪽에 물량이 계속 쏟아져요. 그거 북위례거. 자, 그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에요. 기존의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만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아니에요. 막 쏟아져요 그건. 자, 거기에서 가점 높은 사람들 싹 다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청량리 L65 이런 거. 왜? 청량리 이제 지금 분위기 보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삼성역, 그 다음에 청량리 이쪽이 교통의 요지처럼 막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면 거기 L65는 1000세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자, 거기에서도 가점 높은 사람들 쫙 빨아들일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둔촌 주공이 하반기나 이런 데 나와버리면 진짜 뜬금없는 가점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긴 얘기를 지겹게 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DMC SK뷰의 59A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에 지원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걸 와이프랑 이렇게 쭉 내년 혹은 2020년까지 계속 이제 와이프랑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상담, 그러니까 서로 공부를 해보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고집이 세요. 최저인 건 봐요. 저렇게 부작용이 예상이 됐지만 강하게 올리는 걸 보면 고집이 세요. 뜻을 꺾지 않아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이게 전기요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책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현 정부가 가장 기치를 내세웠던 게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무조건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청약 시스템 쉽게 안 바꿀 거예요. 더 좋으면 더 좋았지 쉽게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방 쪽에 청약 관련해서 약간 느슨하게 해준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지금 지방의 분양시장이 거의 지금 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고, 적어도 서울을 김수현이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진짜 김수현이 무슨 하루아침에 잘려서 날아가버리지 않는 이상 쉽게 정책을 바꾸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가점 높은 사람들 쫙 빨려 들어갈 거예요. 내년 후내년이 이제 거의 기회다라고 보고 가점 높은 사람들 통장 집에서 잠자던 한 60점 이상의 가점 높은 통장들 싹 나와서 분양시장에 다 뛰어들 거고 그게 굉장히 많이 소진될 거예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북유래 쪽으로 빠져버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요지 중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같은 곳들 다 빠져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으면 못해요. 40%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가점이 높다고 해서 못해요. 예전에는 가점만 높으면 그거 진짜 꿀통장이었는데 지금은 가점에다가 플러스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스 원 같은 레미안 리더스 원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자 레미안 리더스 때는 현금이 적어도 11억은 있어야지 뭘 도전을 해볼 수 있던 거예요. 근데 그 10억 11억이 내년 중반기 넘어가면 7억 8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금 7억 8억만 있어도 어설픈 청약 통장 하나로 꿀 같은 거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 정도로 분양시장을 눌러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계속 화랑이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시장이 그러니까 돈 없어도 대출로 분양시장이 막 화랑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미쳐버린 거고 건설사 이런 미쳐버린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더 붐이 되게 조장을 했던 건데 지금 김수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들 싹 다 지금 조사해서 문제 있는 것도 지금 이미 처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좀 덜한데 재개발은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하루 한 날에 자 얼마 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재개발은 맨투맨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 재개발이 맨투맨으로 다 붙어요. 집마다. 그러면 집마다 다 다른 가격이 불러져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가고 마지막에 남으면 굉장히 많은 돈으로 서로 딜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안 되면 결국은 75%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재개발은 사실은 그게 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뇌물이나 뒷돈이나 이런 게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은 다 이해타산이 다르고 집 하나에 지분이 있는 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롭게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과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거기에 약하게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평생 해왔던 게 바로 그거예요. 돈에 의해서 돈 없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 그 사람은 부동산이 발전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재개발되고 이런 쪽보다는 약자가 돈의 논리로 쫓겨나는 걸 막는 걸 평생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김수현이.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김수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고 시리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밀려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극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앞에서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을 몇 권만 읽어보고, 책을 쓴 걸 있는데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전에 해왔던 활동, 그리고 그 사람이 기고했던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 재건축은 그나마 모르겠지만, 재개발은 절대 긍정적으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좋았죠? 기존에는 뇌물 뭐 이렇게 뭘 좀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는 돈 있잖아요. 조합 측에서 건설사 측에서 그거 주는 쪽만 처벌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받는 쪽도 처벌을 하도록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내가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쪽은 진짜 아예
들여다보지도 마시고 재건축 쪽은 내가 아파트 주인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는 뭐 조금 받고 가방 조금 받고 뭐 받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문제가 돼도 처벌받는 건 건설사 혹은 조합이었는데 지금은 받는 쪽도 처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건축조차도 쉽게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묶어버려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대출 쪼았죠. 대출 40%까지 쪼았는데 실제 대출이 더 문제는 기존의 주택 거래하는데도 대출이 쪼여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제가 청약을 신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청약자들의 대출이 묶여버린 게 너무 무서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청약시장은 가점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청약 자체를 못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김수현의 생각을 추측을 해본다면 오케이 부동산은 현재 그대로 오케이 있는 곳에 니들이 세금 내고 낼 돈 내고 개발하는 거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데 지금보다 속도는 늦춰라. 오케이 니들이 돈 있는 거 세금 내고 하는 거 괜찮은데 돈 없는 사람들 지역 개발하고 그 사람들 쫓겨내면서 니들이 권력 돈 누리지 마라 이거예요. 재개발은 지금 개박살 난 게 확실하고 재건축도 저는 예전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 들어간 사람은 적어도 지금 5년 봐야 되고 재개발 투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제가 진짜 미안한데 한 10년 보십시오. 그 돈 10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약시장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뭐냐 하면 그냥 내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뭐냐 하면 이미 다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이루어진 상태예요. 조합도 이미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야 될 걸 준비하는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체되면 나중에 정리하고 청산 조합 청산할 때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 청약 시장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내년에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내년 2020년 초반까지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2020년 중반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 있죠. 아직 들어가서 완전 끝난 그러니까 시작 준비하는 그런 단계 아닌 곳들은 그래서 2020년 중반 이후의 분양은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 내년에 분양 청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여기에서 안 좋다는 말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골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천세대 넘는 거 물량 몇 번 쭉쭉쭉쭉 소진해버리면 가점 높은 사람들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처참한 성장이 나올 거고 그때 만약에 정부가 청약시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풀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처참한 청약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물건은 쉽게 못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처참한 상황. 예전에 그러니까 간혹 지금도 좀 어설픈데 그런 데 있는데 수익성이 안 나니까 조합원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다 준비를 했어. 근데 공모를 안 해. 건설사들이 공모를 안 해. 꺼려요.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합원이 건설사 가서 굽신굽신합니다. 이거 좀 우리 좀 건설 좀 해달라고. 옛날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양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좀 재건축인데 좀 그 좀 현실적이지 않은 곳들이 그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아무도 안 하니까 혹은 하나만 그러니까 입찰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고 한 곳만 입찰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러니까 계약 돼버린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준비하는 곳들은 그러니까 너무 길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무주택 자격을 가진 현금이 있는 내년에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진짜 꿀 같은 기회예요. 물론 이건 정부가 청약 제도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입니다. 문제는 지금 갈아타게 하려거나 혹은 지금 어설픈 빌라, 어설픈 구축 오래된 거, 재건축은 아직 희망 없는 그런 곳들 가지고 있다가 갈아타게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 어두워요. 왜? 지금 처분해도 무주택 자격을 얻어서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물론 이건 있어요. 무주택 자격 얻고 청약 통장 만들어서 현금 다발 가지고 리더스 원 같은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진짜 낙 떨어진 것들 가능한 통장만 있으면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어떻게 될 그 정도가 될지 몰라요. 여튼 그래서 구축이나 어설픈 빌라 혹은 갈아타기 하려고 생각을 하고 버티던 분들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무주택자의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청약시장이 2019년에 열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이제 완전 건설사 선택하기 직전의 단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아직 막 사람들이랑 왔다 갔다 조합 어떤 뭐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넘어간 건설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안 넘어간 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실 굉장히 이게 지연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건설사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재건축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재개발 쪽은 솔직히 한 1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건설사 선정 안 된 재개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10년 봐야 돼요. 그거 돈 묻어놓는다 봐야 돼요. 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여튼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꿀 아이템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청약을 넣으면서 청약하기 넣기 전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서울 조건 다 분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서울 외거 그러니까 서울 외건데 조금 관심이 가는 뭐 이번 북일에 뭐 위례 자이같이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건 제가 청약을 넣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저도 이제 청약을 넣으면서 결과 등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도 아마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초반에 청약시장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마지막에 노리는 건 둔촌주공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엄청난 버라이어티한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둔촌주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둔촌주공 전까지는 좀 오바해서 청약을 신청을 넣을 거고 둔촌주공에서는 솔직히 좀 소심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